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의영 씨가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제28회 시민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천동 소재의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영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지난 9월 6일 의영시에서 실시한 제1회 의영시 청년정책제안대회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청년정책제안대회는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청년의 실생활에 딱 맞는 금융교육과 청년 창업 인턴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왕시와 청년들의 만남과 소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청년과 시정의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정책 발굴이 거듭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2020년 10월 1차 의왕시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의왕시가 9월 29일 시청소 회의실에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을 표창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12명의 사회복지 유공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시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왕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문별 모범시민 19명에 대한 제28회 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28회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왕시민대상과 경기도민상, 시의회 의장상 등 수상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이 시상식은 정말 의왕시에서는 최고로 큰 상이죠. 시민 대상, 시민들이 선정해서 주는 상. 시상식과 또 각 분야별 시발전에 가장 큰 공로로 인해서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을 받는 그런 자리를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수상자 여러분들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날 사회봉사 부문과 체육 부문, 교육 보건 환경 부문, 지역 발전 부문 등 각 부문별 유공자 4명에게 의왕 시민 대상이 수여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정 발전 유공자 7명에게는 경기 도민상이, 모범시민 2명에게는 국회의원상, 지역발전 유공자 6명에게는 시의회 의장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의왕시 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위한 기부금 5천만 원을 의왕시에 전달했습니다. 의왕시 고천동에 소재한 롯데케미칼에서 지난 10월 6일 의왕시를 찾아 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위한 기부금 5천만 원을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의왕시 여성친화와 롯데 맘편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의왕시 육아나눔터 2개소에 특성화 테마별 프로그램 교구 등을 구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기부금을 전달한 김윤석 롯데케미칼 상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드는 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의왕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의왕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의왕역 2층과 오전동 모락 경로당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생활공구 대여와 재난안전순찰, 마을 환경정화 등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의왕 청년 든든 신용회복지원사업이 2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며 학자금 대출 상환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 회복을 위한 약정 체결 초입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필요한 서류는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의왕시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취약 전 영유아 자녀를 둔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장난감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월 1회 장난감 두 점을 대여해드리며 이용 전 전화로 문의 및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약 및 문의사항은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후 마을학교 스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최초로 메이커를 위한 전문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3D 모델링, 코딩, 드론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와 설비를 갖춘 기관의 특성을 살려 양질의 온택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총 11차 시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